양반전 보겠습니다. 허생전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허생전은 당시 조선의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양반의 무능감, 조선의 경제 현실, 뭐 지배층들의 허구적인 국벌로 이런 것들 딱 깔았잖아. 여기서는 하나에 집중해. 양반에 집중해. 양반에 집중해. 역시 양반 칭찬하는 건 없어. 비판하는 것만 나와. 양반을 비판하는 게 나온다. 알아두고. 비판을 어떻게 했냐. 동원탄 추천은 풍자해야 못 써. 호설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경제적 무능을 드러내. 역시, 허생처럼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드러내. 똑같아. 비슷하게 나와. 두 번째. 평민 주자가 가난한 양반의 신분을 사려고 해. 매매. 신분 매매를 하는 거야. 신분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야. 불법이지. 불법이지만, 당시에는 가능했어. 몰락한 양반은 돈이면 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부자니까. 평민 부자가 양반의 빚을. 양반이 빚을 졌어. 갚지를 못해. 이 평민 부자가 양반의 빚을 갚아주고 내가 양반하겠다. 라고 해. 뭐, 문제부터 보이지? 그런데 여기서, 군수, 시장, 군수가, 야, 정식으로 하자. 그래서, 매매 증서를 써. 신분 매매 증서를 써가지고, 공고를 남겨주자. 그래. 이거, 아는 것 같아? 예, 이거 배웠어요. 이거 국어책에 나왔었어요. 아, 그래? 이거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거. 아, 그래? 맞아. 그 얘기야. 첫 번째 증서에서는, 양반의 빡센 거 나와. 양반이 빡센 거. 양반이 지켜야 할 법도, 도리, 이런 거 나오는데, 들어보면 쓸데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한 명은 더워 죽겠는데, 이 양반 채통을 사귄다고? 삼가 옷에 머리 쓰고 있고, 버섯 신고 있고, 버섯 뭔지 알지? 신발이야. 수면 양말이야.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리고 양반은 얼어 뒤 가서도 격분을 안 잰다고 그랬어. 또, 아무리 똥 맞아도 양반은 뛰지를 않아. 비 와도 그냥 맞아. 팔자 걸어 걸어야 돼.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 평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야 돼. 그 양반의 법도야. 이런 평민, 자유롭게 사는 평민 부자가 이걸 듣더니, 제가 듣기로 양반을 신선이라는데, 그럼 너무한데요?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나온다. 여기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양반의 허식 그거에 과일 제사 지내는 똑같은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알았어. 증서 두 번째 증서 매매 증서 2. 이때는 양반의 부당한 특권. 예를 들면 야 소가 없어? 이웃집에 현웅에 지나가서 소 뺏어와? 그럼 얘네 모사는요? 내 알바 아니야? 반항해? 잡아와. 거꾸로 매달아. 양자 그런 거야. 들이부어? 죽어? 내 알바 아니야? 옛날에 그랬거든. 사형이란 사형. 사형의 사자가 지금은 데드. 죽을 사자잖아. 옛날에는 개인 퍼블릭, 프라이빗. 개인 사사롭다는 게 있잖아. 공공사구분하는 사자. 개인이 사사롭게 형벌을 내려. 그 다음에 양반이 어른이 돼가지고 군수한테 얘기도 안 해. 이놈이 바람 폈어? 잡아봐. 멍청 말이 해. 멍청 뭔지 알지? 그래가지고 패. 죽을 때까지 패는 거야. 그래서 죽잖아? 그러면 그대로 멍석 채로 갔다가 묻어버려. 그래가지고 멍석이 진짜 묻어버리는 거야. 양반이 해도 깜짝 아무 말도 못해. 그게 있었었어. 알겠지? 그런 거야. 그런 유당한 특권에서 얘기하니까 평민 부자가 아이고 맨날군요. 나보고 도둑놈이라고요? 도망가봐요. 결국 이게 핵심이야. 양반은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도망가. 짧아. 그리고 짧아. 필기하자.
그러면 프린트 보시면 1번에 경기도 무능 이수원 1번은 그냥 싹을 외워버리면 돼. 할머니아이 여기 봐봐. 양반은 100% 비판 대상이다. 맞아? 부자는? 형님 부자는? 얘도 비판 대상이야. 돈 많다고 싸가지고 신분 질서를 막 해지보려고 했잖아. 그거를 분수가 가져시켜버렸잖아. 그래서 평민도 비판 대상이야. 돈 많다고 막 나대는 것들까지 비판 대상이라는 것도 같이 하는 거. 두 번째로 됐고, 세 번째에서는 여기 마지막 문제를 찍어봐. 세 번째, 매간 매직의 성행, 관료사회의 부패, 양반의 권위 추락. 이런 것들 다 아는 말들이잖아. 밑줄 봐봐. 이미 그어놨죠. 그래, 잘했어. 자, 그 다음 화살표를 보면은 여기 신흥 상공인 계층이라고 줄 봐봐. 두 번째 줄에 신흥 상공인 계층, 여기 그 끝에 두 번째 줄, 여기 이런 거야. 양반의 허례허식과 부패, 풍자. 여기 뭐 수민이가 물어봤던 무위도식,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는 것, 공허한 관념적 학문, 관념적 학문 실생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공부를 위한 공부, 아까 허생했던 거, 그거 비판. 비생산적 계층, 부당한 특권, 개인적 이익 이런 것들. 군수 요거 부자로 양반되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장 좀 읽어봐. 경제력만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려는 평민계층의 망상을 일깨워주는 존재, 비판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그 정도. 그래서 1차 비판은 양반, 2차 비판은 신분 상승만을 열담하는 평민계층의 망상. 그 다음에 6번 읽어보시고, 7번 읽어보시고, 그 정도 하면 뭐 이거는 고의 수준이니까 좀 많이 나오긴 나간 거야. 읽어보면 돼. 실증만 하면 되고. 일단 본문 한번 50쪽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